오늘 아침에는 아침을 잘 먹지 않는 나와 내 딸, 그리고 아침을 꼭 챙겨야 되는 내 남편을 위한 식단이에요. 나와 내 딸은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밭에서 나는 자색 고구마, 유자, 케일, 방울토마토, 당감에다가 호두와 건포도 넣고 또 이 계란은 단백질 공급원이죠. 완전 식품이고 그 단백질과 또 탄수화물 모든 것들을 자색 고구마는 생것으로 먹었을 때 더 영양 효과가 좋아요. 삶을 때는 탄수화물로 변하는데 생것일 때는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에 굉장히 피부병에 좋죠. 다이어트에도 좋고.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다이어트용 샐러드를 만들었어요. 다이어트들이 주로 영양이 좀 부실하기 쉬운데 우리 식단은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면서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식단이에요. 그리고 이제 버터에 이제 구워놓은 빵 사이에다 끼워 먹으면 금상첨화죠. 그래서 아침에 밥 먹기 싫을 때는 샐러드 이렇게 한 공기에다가 커피 한 잔 챙기면 되고 이렇게 샐러드만 먹어도 좋고 샌드위치나 토스트로 곁들여 먹어도 좋은 그런 영양 밸런스가 맞는 만들기도 간편하고 이걸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사기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수시로 접시에다가 샐러드를 담아서 퍼다 아무데나 앉아서 먹기도 하고 또 빵에 끼워서 샌드위치처럼 먹어도 좋고 이건 또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 다른 일반 밥이라든지 고기를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다이어트 좋고 영양은 피부라든지 미용에도 좋고 영양 밸런스도 맞는 그런 훌륭한 식사라고 생각해요. 아침에 직장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식단이죠.